네, 토크멘터리 다시 상월 선언으로 오늘 뭉쳐봤습니다. 스님들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이름표를 달고서는 다 만났어요. 저는 MC 보살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각자 소개를 일단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상월 선언에서 시자 소임을 맡았고요. 또 영화 속에서 촬영을 담당했고 또 일부 나레이션을 담당했던 도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월선원에서 직액 소임을 맡았던 호산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월선원에서 이 죽비를 잡고 한철 동안 대중스님들을 정진 분위기를 이끌었던 진각입니다. 현재는 봉사에 있는데 상월선원의 결제였던 마음을 이어서 여름 결제를 통도사 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호대중의 별자 소임을 맡은 효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월선언 해제가 끝나고 나서 지금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상월선언 해제 이후에 뭐 또 바쁜 일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또 집에 방에 있는 시간도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수국사에서 텐트 묵은 명상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은 텐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메라상으로 보이시는 데가 아니 텐트가 몇 개인가요? 9개인가요? 아, 네. 상월선언에서 9분 스님이 수행을 네. 하셨기 때문에 9개. 예. 그런 의미를 두고 네. 상월선언에 또 정진 4대 결사를 좀 잊지 말자. 네. 예, 그런 마음으로 또 상월선언에 참석했던 모든 사부 대중들하고 또 그 함께 느끼기 위해서 네. 토요일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진각 스님도 계시고 도림 스님도 계시지만 우리 호산 스님은 텐트가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또 겨울에도 텐트, 여름에도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에도 텐트. 예. 치열하게 정진했던 그 또 회상도 해보고 네. 그 정신을 좀 이어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다시 상월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상월선언의 그 어떤 느낌과 정신을 이어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사이에 또 이렇게 묵언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하고 계셨군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이제 안거로 또 이어지고 또 다른 어떤 수행 결사로 이어지는데 아마 큰 고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호산 스님을 이렇게 또 바쁘게 보내고 계셨고요. 우리 진각 스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곧 다한거가 다가온다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네. 이제 5월 27일 날 영화가 개봉되면서 그 영화가 상월선언의 어떤 해양의 의미를 가진다니까 참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진각 스님 제가 다큐멘터리 BBS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좀 곰처럼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저장을 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농담을 하시는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우리 스님께서 또 봉은사 소임을 맡아가지고 보시는데 봉은사 불자님들께서 네. 우리 스님 상월선언 갔다 오신 다음에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직접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 처음에 이렇게 네. 그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좀 더 수룩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네.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은 누구지 그래서 저는 뭐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살님 저예요 이러니까 총무스님냐고. 네네. 그래서 몰라봤답니다 전혀. 그리고 난다 또 삿발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살도 빠지고 살 빠지니까 얼굴도 좀 이렇게 네. 갸름해지니까 막 이 턱선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막 손을 뵐 것 같다는 등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참 네. 이 수행이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나도 기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기쁨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우리 도림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상월선언 마치고 나서 또 부처님 오신 날 네. 맞이해서 또 준비하면서 보냈고요. 네. 또 제가 상월선언 또 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 뵙고 또 제가 찾아뵐 분들을 또 찾아뵈면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영화 만드는 데도 아마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또 효연 스님도 아마 이분들은 또 이제 주인공 역할을 맡으셨지만은 또 옆에서 또 뭐랄까요 그 조연 역할 그렇죠? 예, 또는 매니저 뭐 여러 가지 역할 하실 것 같은. 아니 사실은 상월 선언 그 결사 들어갈 때 우리 효연 스님 휴학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예. 복학은 하셨나요? 아직 복학 못했습니다. 아... 제가 원래는 2학년 2학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이제 뭐 군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제 때마침 그때 주지스님께서 상월선언 가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군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네. 있는데 또 코로나가 터지고 네. 이제 여러 조건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네. 수국사에서 기도하면서 주의사님 모시면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평생의 수행이시고 평생의 공부시니까 조금 천천히 하셔도 네, 재밌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스님께 다 아마 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연스님 인사 말을 끝에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할 때고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스님들이 이런 그 정진을 들어간다 하니까 시봉을 하겠다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아홉 분의 스님들이 한결같이 다 정말 효연 스님하고는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안과 밖이 사실 둘이 아닐 정도로 한 몸으로 갔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해제하고 우리 입성 스님이 이제 우리 결사 스님들 단체에 이렇게 카톡이 있는데 아. 거기다가 이제 효연 스님 성불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카톡을 아마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열심히 아마 네. 효연 스님 나름대로 살았다는 것이 대중들한테는 네. 이렇게 와닿던 것 같은 그런 이 방송을 통해서 효연 스님 칭찬을 한번 하고 싶어요. 박수 한번 또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 그 사실 뭐 그런 말씀들 스님들께서 하시잖아요. 함께 정말 목숨 걸고 수행했던 도반들, 함께 결사를 했던 도반들은 평생토록 영원히 서로 이렇게 다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끈끈함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상월선언 결사에 함께 하신 또 무문관 수행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밖에서 외워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평생토록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이 사바세계가 다 비는 그날까지 아마 함께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체 그 메신저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후에 우리 함께 하셨던 아홉 스님 한 자리에 모이실 기회가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해제하고 그 천막을 이제 다 이제 철거한 이후에 그 대중 스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모였습니다. 아. 상월선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진했던 장소 또 사부 대중들이 와서 기도하고 야단 법성했던 이 장소가 이제 한순간에 다 이제 예, 다 철거됐다 해서 예, 정진했던 그런 뭐 생각도 다시 한번 돌이켜볼 겸 대중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그때 해주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안에서 못 먹었던 떡볶이하고 이렇게 분식 좀 불량식품을 좀 먹자 네.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불량식품 못 먹고 네. 국수 한 그릇 먹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터에서 한번 대중들이 한두 분 빠지고는 거의 다 아마 만난 예,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BBS 다큐 상영하는 첫날 네. 예, 저 해주스님 초소에 해주스님께 초청해 주셔가지고 다 함께 거기서 결제 때 먹던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직접 네. 국수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비빔국수 해주셔가지고 네. 그 다큐 보면서 대중들이 또 모여서 전체는 아니고요. 한두 네. 분은 빠졌지만 거의 모여서 그렇게 함께 했던 시간도 보내고 그랬어요. 아니 사실은 오늘 아홉 스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려고 모였는데 다큐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한 말씀 안 드리고 할 수가 없네요. BBS 불교방송의 설잇달 예, 상월선언 수행 이야기 여러분 또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레이션 했어요. 예, 그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내레이션 마음에 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큐 이야기를 제가 심심하면은 네.
수시로 유튜브에 네. 들어가가지고. 아, 정말요? 예, 그 서리벌 도한 거. 네. 한 세 번인가 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그 목소리 주인공 오늘 만나니까 네. 아주 반갑고. 접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때는 이제 겉에 있는 그 저기 뭐 영상 자료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무게감이 있고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 왔는데. 아, 여기도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그 복합이 된다면은 아마 더 이렇게 영화보다 더 진한 감동을 울릴 수 있지 않겠나. 영화는 일반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면은 이 BBS 다큐는 주로 볼자들을 상대로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예. 우리 볼자들 볼 때는 좀 더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우리가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을 집어넣는다면은 아, 그거는 진짜 망고의 나물 아마 다큐지 않겠나, 저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있습니까, 유수정 PD? 네.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또 스님들께서 출연하시고 주연을 맡으셨던 오늘 주연 배우 세 분과 이제 조연이신 우리 한 분 모시고서 사실은 다 주인공이시죠?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7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아홉 스님. 개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사찰에서 단체 관람을 하기도 하시고 지금 불자들에게는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상월선원 스님들과 아홉 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 보셨죠? 영화 몇 번 보셨어요, 스님? 아까 진각 스님. 저 세 번 봤습니다. 영화 세 번 보셨어요? 예, 두 번 보고 세 번 보니까 볼 때마다 더 진한 감동이 오고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면서 야, 이건 보면 볼수록 내가 놓쳤던 부분까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더 보게 되고 그런 부분까지 더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이건 10번, 20번, 100번 봐도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그런 그 영화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효연 스님은 어떠셨어요? 영화 몇 번 보셨어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정진하시는 아홉 분 스님들 모시고 또 바깥으로는 신도님들 공부하시는 모습 보시고 또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자 체험관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았었는데 영화로서 그걸 또 보게 되니까 그때 그 겨울에 저런 때도 있었지 그런 사건도 있었지 하면서 약간 회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을 보는 사람과 시험 보는 걸 응원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들까?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낫다. 아마 우리 효연 스님은 좀 그런 심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루하루가 바짝바짝 안 하더라고요. 초임보감이신 해일 스님도 네. 이렇게 이번에 영화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차라리 내가 들어갈 걸 밖에서 얼마나 그렇게 이제 노심초사하고 힘들었기에 맞아요. 저런 말이 나오나 할 정도로 네. 바깥에서 예우하는 그 별자 효연 스님이나 도감 스님 그리고 유튜브 하는 종호 스님이나 스님들이 뭐 스님들뿐만 아니라 사부 대중 전체가 그 정도로 참 많은 열정 또 가슴으로 많이 함께했던 그런 그 시간이었지 않느냐. 네. 저는 이제 영화 장면과 저희가 이제 촬영한 자료 장면 여러 가지들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보면은 상월선언 딱 해서 결제 들어가신 다음에 밖에서 이제 그 환풍 스님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예불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뻥뻥 뚫렸어요. 뻥뻥 뚫린데 거기 가운데 보니까 밑에 핑크색 뭐가 보여요. 이렇게 봤더니만 스티로폼을 밑에다 대고서는 그 위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서는 거기서들 기도를 하고 예불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효연 스님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하나씩 갖춰져가지고 나중에 회향할 때는 정말 어느 사찰 못지않은 그런 규모가 됐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그게 이제 정진의 힘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아홉 분의 스님들이 정진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신도님들이 또 모이고 스님들이 모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힘이 이 사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또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문관에 대한 어떤 그 일반인들의 판타지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개인 무문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중 무문관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저희가 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촬영을 안에서 CCTV가 있었고 그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로 제가 들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장면들은 우리 도림스님께서 다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있다. 미리부터 다 영화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영화 감독이 되신 건지. 저는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우리 아홉스님 영화를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두 번 봤는데 처음 볼 때는 사실 이게 마음이 졸여가지고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 안에 장면 대부분 네. 찍으셨는데. 왜냐하면 네. 처음에 제가 이 캠코더를 가지고 들어가서 촬영을 할 때는 영화로 만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셨군요. 예, 예. 예. 처음에 혜주 큰스님께서 그 저보고 이제 캠코더 소임을 맡기셨을 때 네. 말씀을 하셨을 때 단지 그 후학들을 위해서 좋은 수행 자료를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다. 아, 자료.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틈틈이 네. 스님들이 참선하시고 또 예불을 하시고 네. 또 포행하시고 네. 또 절하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그냥 역없이 찍은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점이 스님들이 또 감사하게도 별로 의식을 안 하셨어요.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찍는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아셨을 텐데 네.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근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서 정말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더 감동적이지 않나. 그러게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 그렇게 찍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포스터 얘기 좀 하고 갈게요. 포스터가 예뻐요, 스님. 언제 찍으신 거예요? 예. 포스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용맹정진이 끝나고 비 내리면서 네. 묵은 튀면서 기념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어떻겠냐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고정을 해서 그 초를 해서 그 찍는 그 스님이 대중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타이머하고 가서 찍은 사진이 그 포스터로 야. 나온 겁니다. 아니 누구는 뭐 이런 거 맨날 찍어도 작품이 안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그렇게 멋진 작품이 나왔는지 포스터로까지 쓸 정도로 그런 부분은 아마 네. 이제 우리 도림 스님 이야기대로 네. 상월서는 이 정진 어떤 이 하루하루가 네. 기획돼 있고 연출돼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금생에 이렇게 한번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뜻깊게 보내자는 그런 마음들이 다 분들이 다 간절했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이런 좋은 사진도 또 만들어 나오고 영화도 순수성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기록으로 찍어놓은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다큐 영화로 방영이 되니까 거기에 또 어떤 진한 감독이 또 들어있지 않겠나. 같이 함께 했던 사부대중 찾아왔던 분들 또 함께 그 바깥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일일 체험했던 분들은 이 7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90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네. 해봅니다. 참 그리고 우리 진각 스님은 영화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그 별명 요새 있는 거 아세요, 스님? 뭐? 엔딩 요정이라고. 엔딩. 저는 그냥 엔딩 보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우리 진각 스님께서 바람을 메고서는 쭉 걸어가는 롱테이크로 잡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볍지? 속세에 두고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은 발걸음 무거워야 되는데 아마 부처님이 나를 빨리 부르시는가 보다. 이제 감독이 스님이 처음 출가할 때 이 길을 걸었을 때 어떤 그때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번 그걸 독백으로 이렇게 읊어달라 이래가지고 아, 내레이션 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대로 그때 그 당시 마음을 해상하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독백을 하게 됐죠. 다시 출가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상월설 끝나고 네. 다시 그 걸망 지고 들어갈 때 그 마음은 처음 출가할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명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영화들을 좀 빨리빨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홉 스님 영화를 다 보셨는데 그중에서 나는 이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고 명장면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재현 스님이 이제 그렇게 좀 쓰러져가지고 몸이 갑자기 안 좋으셨어요. 몸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다시 자기가 이렇게 그 정신을 이렇게 출세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밤
늦게까지 정진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환시된데도 불구하고 네. 일어나가지고 법당을 향해서 무수하게 절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가슴을 뭉클했죠. 이제 사실 세상에 한 번도 제가 이야기 안 한 그 내용을 제가 저 혼자만 아는 그 내용이 있는데 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무연 스님이 영화에서는 안 나오고 스토리 속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그때가 이제 대상포진이 몸에 다 번졌을 때. 대상포진. 예. 그 대상포진이 이 가슴 어깨로 다 이렇게 됐는데 텐트 안에서 이제 저한테만 보여줬지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체 대중들한테 그 알리지 말라 했고 제가 이제 그 약을 좀 신청을 해서 바르면 어떻겠냐 그것도 거부를 하고 꼼짝 안 하고 그렇게 정진해 준 그 선원장에게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좀 남달랐다. 그런 찰나에 그 정진하는 게 보이는데 아 그때 저 도반이 저 선원장 스님이 대산포진이 왔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정진을 했지 하는 그 순간을 굉장히 좀 떠오르게 하는 영화 속에서 저만 이제 그러게요. 그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산 스님만 아시는 장면 저만 아는 그런 네. 선원장 스님의 어떤 그런 정진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짧은 그 화면인데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어요. 무연 스님한테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그 다큐 영화를 통해서 저만의 감동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재현 스님께서 몸이 안 좋으셨을 때 이렇게 그 와중에도 필담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행을 계속하겠다. 나는 여기서 수행하다 죽겠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랐던 거는 그렇게 해서 이 스님 참 힘드신 상황인데 좀 있다가 수행 정진해야 될 참선해야 될 시간 되니까 다 자리로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아픈 스님은 저기 다용도실에 누워 계신데. 그래서 냉정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가 든 생각이 이게 출가 수행자와 우리 중생의 차이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솔직한 심정들은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냉정함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인간미가 너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은 뜨거웠지만은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심정이었고요. 결제라는 거, 결사라는 거는 그런 어떤 날카로움과 그런 어떤 냉정함이 없으면은 절대 이룰 수가 없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예, 그 수행자만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그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무문관에 들어가시는 우리 스님들의 결의에 찬 마음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우리 효연 스님 밖에서 좀 속상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무문관 하시고 또 영화에서 보시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진짜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어떠셨어요, 효연 스님? 예, 해제하고 많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그 공간에 있지 않고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직접 보고 듣고 곁에서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직접 살면서 이제 물건도 공양이나 필요하신 뭐 이렇게 물건도 가끔씩 넣어드리고 쪽지도 많이 써고 봤는데요. 그냥 영화에서 보는 거가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보여주려고 처음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수행 자체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상을 보면 스님들이 전혀 의식도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좋은 말씀이든 뭐 이렇게 좀 우려 섞인 이런 말씀이든 간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는 아, 좀 더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더 수행 정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려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영화 속에서 네. 사용된 장면들을 다 찍으신 거를 한번 이렇게 사전에 확인도 안 하시고 다 통째로 영화 제작팀한테 넘겨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누군가 내가 찍힌 장면들을 준다고 하면은 한번쯤 좀 좋은 장면 골라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통째로 주셨다는 데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어떤 장면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영화를 보실 분도 계시고 또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엔딩 요정 진각수님께서 우리 불자님들께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우리 불교가 이름 있는 산중에서 고요하게 수행하는 행태로만 일반 불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또 산중에만 머물리는 불교가 아니고 우리가 성월선원에 있었던 모습에 보듯이 이 가장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 돌아보지 않고 시장파에 됐든지 공사파에 됐든 간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마음만 낸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 단순하게 재미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스님들이 진짜 이렇게 그 불교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바꾸기 위해서 저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강한 청교 속에서도 충분히 인간의 어떤 극한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마음에 깔고 영화를 본다면은 아마 앞으로 각자 이렇게 그 신심을 다지고 공부한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좀 그 거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우리 한국 불교의 발전과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연출된 것 같지만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이번 순서는요. 토크박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스님들께는 상월선언에서 정진하신 게 어제일처럼 생생하시겠지만 또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이렇게 또 계절이 변하는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아홉 스님 영화를 보면서 되살리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에 상자가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그 안에 뭔가 물건이 나옵니다. 관련돼서 또 관련된 분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가죠. 뭐 도림스님께서 상자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저는 2번 고르겠습니다. 2번 고르시겠어요? 네. 자, 2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상월선원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찾아주셨는데요. 그분들의 이렇게 벽에 달려있던 소원 등에 다 달려있던 소원 증거, 10만 등에 달려있던 네. 거죠? 네. 아니 누가 이렇게 이걸 저희는 다 이거 다 소각하신 줄 알았는데 진각스님이 네. 다음 날 네. 가서 다 이 소원 그지를 다 수거를 했어. 이거를 하나도 저희는 버리시거나 정리된 줄 알았더니 다 모아서 가지고 계셨어요, 진각스님. 예. 그 다음 날 우리 봉사 네. 식구들이 이제 가서 네. 철거를 하면서 등을 이제 다 소원 등을 이제 뜯게 됐는데 네. 제가 나무새 이렇게 소원 등을 보게 됐거든요. 아. 저 등을 보고. 저 수많은 분들이 저기 이렇게 참 등을 달아주셨는데 내가 저분들의 소원을 내가 앞으로 부처님 전에 참배할 때마다 내가 그 기도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제일 먼저 생기면서 그 다음날에 우리 식구들이 갈 때 같이 가가지고 그는 다 이렇게 우리가 모아놓고 네. 먼 훗날 그 상월선원 그 저기 법당이 건립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전 시간에도 만들어가지고 이 어떤 그 저기 결사운동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는 뭔가 이렇게 증거물로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야, 우리 그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자님들 아마 상월선원 정진하실 때 거기에 또 한번 가서 동참하셨던 그런 불자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나 내가 달았던 그 소원지를 갖다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상월선언이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건립이 될 때 그곳을 다 함께 발언하고 다 함께 또 그거를 원력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봉은사에 그럼 다 모아놓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지금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호산 스님께서 하나 토크박스 골라주시죠. 네. 저는 4번. 4번이요? 저 뭐가 들었을까요? 뭔가요? 구찌뽕 차. 구찌뽕 차요? 예. 구찌뽕 차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정진 대중들은 좀 너무 화려한 차를 마실 시간도 없고, 네. 또 다도를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 스님께서 상다각을 하시면서 한철 내내 우리 구치봉 차를 약탄기가 깨질 정도로 열심히 달아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희 이 상월선언의 결사 중에 그 추운 그 마음과 몸을 녹여준 차입니다. 한철 우리 대중이 함께했던 차가 구치봉 네. 차입니다. 그렇군요. 한 번 더 해주 상다각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한 번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회주 스님이 상다각 스님. 예, 예. 진짜 다각 스님은 인산 스님이 네. 이제 보조. 보조다각 스님. 보조다각 스님. 예. 아, 그러면은. 근데 선방에서 네. 제일 막내가 하는 소임이 다각 소임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거를 우리 회주스님께서. 제일 이제 그 말차가 하는 소임을 이제 자체에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월선언이 어떻게 보면 결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네요. 가장 어떻게 보면 상판에 계신 스님께서 가장 네. 하심을 하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징이 어떻게 보면 항상 매일매일 차를 끌어 주셨다는 이 구찌봉차가 아닌가 생각이 맞아. 됩니다. 하도 데려가서 그 저기 네. 그 용기가 네. 금이 가버렸습니다. 금이 갈 정도로. 이야 멋있다. 네. 자 그러면은 진각 스님께서 골라주시죠. 3번. 3번. 예. 이게 뭔가요? 정구공입니다. 아니 그 안에서 혹시 뭐 이렇게 테니스 치셨어요? 이렇게 체력을 정하게 해서? 이거 테니스 공은 어느 분 제가 아 도림 스님 예, 제가 이제 예. 테니스 공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으세요? 예, 예. 네, 네. 급한 일 있거나 중요한 일 있거나 할 때 이렇게 메모가 들어와요. 포스트잇에 조그맣게 메모가 들어오는데 우리 다각 스님만 그걸 이렇게 보세요. 아 인산 스님께서 예, 인산 스님께서 네.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날 메모가 이제 다음 날 영하 10도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일은 영하 10도. 예, 예. 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본 겁니다. 다각 스님만 보셔야 돼요. 예, 예, 예. 네.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네.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부는 바람처럼 바람이 이렇게 쓱 부는 거예요. 바람 소리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온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고요한 바깥은 분명히 고요한데 바람 소리가 이렇게 마침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하 10도에 대한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제 어깨가 이렇게 꾹 하고 뜨거운 걸로 뭔가 쭉 누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오는구나. 거예요. 오는구나. 예, 영하 10도가 이제, 오는구나. 이제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옆에는 어른 스님, 큰 스님 계시니까 그쵸. 아 이거 뭐 아프다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러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뜨겁다. 그러면서 어깨가 짓누르는데 근데 담이 온 겁니다. 담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달여 가까이 정진하면서 그래도 무탈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담이 오는구나. 그 오지도 않았던 영하 10도 때문에 영도밖에 안 영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담이 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색을 못 하잖아요. 그쵸. 내색도 못 하고 이렇게 네. 그때부터 이제 담이 왔었는데 테니스 공이 마침 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저희들이 안에서 아주 간단한 소화제 내지는 네. 뭐 굉장히 아플 때 먹는 해열제 정도는 구비가 돼 있었어요. 네, 네. 그 약 비상약과 더불어 테니스 공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정진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담이 걸렸을 때 이렇게 테니스 공으로 풀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테니스 공이 있었던 거예요. 뭉친 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푸는 거 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네. 테니스 공의 존재도 몰랐는데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공을 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바닥에 두고 네. 이렇게 등을 풀었던 예.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죠. 그렇군요. 들고 올게 일로 가지고 아니 예, 근데 예. 진각 스님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 도림스님께서 그 쉬는 시간마다 예. 이거 하시는 거. 조그만 공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 봤는데. 석파에서 이제 그런 이제 많이 결리고 이런 상태가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정구공보다는 주로 저기 그 저 뭐야 핸드볼 공 있잖아요. 예? 핸드볼 공. 큰 거요. 예, 공을 예. 이제 많이 하는데 저 이제 보면서 저걸로 등이 풀리나 속을 이렇게 생각해서. 총 가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지 그러셨어요. 저 안에서 풀 수 있는 어깨를 네.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남은
두 달이었죠. 네. 두 달 동안 저 테니스 네. 공 덕분에 그래도 그렇군요. 어깨를 조금씩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용맹년진 할 때 저기 진각 스님한테 네. 좀 이렇게 견책 당하실 때 좀 풀리지 않으셨나요? 아 근데 많이도 풀렸는데 진각 스님께서 워낙 스윙이 강하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아 얻은 것도 있지만 예, 잃은 것도 예,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우리 도림 스님의 테니스 공이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효연 스님께서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1번. 뭔가요? 아, 떡국입니다. 떡국이요? 네. 인스턴트 떡국이네요? 네, 인스턴트 떡국이네요. 이게 왜? 이게 이 떡국이 외우대중 살렸던 떡국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스님들하고 네. 신도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공양을 제대로 못한 적이 많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떡국을 이 인스턴트 떡국을 구해와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철야 때도 신도님들하고 스님들 떡국 먹으면서 또 기도하시고. 떡국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도반이기도 하지만 바깥에서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던 노전 스님. 네, 환풍 스님. 환풍 스님이 이제 그 해제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이 떡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춥고 목도 아프고 힘들 때 항상 이 떡국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 떡국을 저 지금 보니까 네. 그 도반인 그 노전 한풍 스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렇군요. 네. 우리 효연 스님 여태까지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다. 떡국을 보더니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네. 아,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공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제대로 갖춰져 있던 것도 아니고 해오소도 나중에 이렇게 갖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뭔가 허기는 달래야 하는데 인스턴트지만 이렇게 떡국을 먹으면서 했던 그때 먹었던 그 떡국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먹으면 또 그 맛이 날까요? 끝나고 난 뒤로는 떡국을 먹은 적이 없었다. 너무 드셨구나 그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신 토크박스였습니다. 우리 저기 수국사랑 봉은사 신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 소원등이 달렸던 담벼락 있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서 정말로 애절하게 스님 저 누굽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외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분들의 궁금증. 내 목소리 들렸을까? 과연 우리 스님이 내 목소리 알아들었을까? 뭐 이제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떻게 우리 호산 스님 어떻게 밖에서 마이크 없이 하는 그런 소리들도 안에까지 전달이 잘 되시던가요? 뭐 전달이 거의 뭐 확실하게 들리죠. 네, 전혀 그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분들의 힘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아래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진각 스님도 어떻게 기억나는 아 누구 왔구나 이름 적어놓고 그러신 어떻게 좀 있으셨나요? 우리 수국사 그 신도분들이 네. 가장 열성적으로 또 이렇게 와 기도도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그 스님들 그 화이팅 소리도 제일 이렇게 응원 소리가 셌는데 그 한 번은 이제 해주 스님이 칠판에다가 내 입승이니까 네. 입승 스님 일곱 번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처음 수국사 신도들이 와서 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와가지고 이제 아. 호산 스님만 찾는 거예요. 호산 스님만 그냥 호산 스님만 아. 건강하라니까 이제 네. 어른 스님께서 네. 주지가 없는 신도가 없는 스님들은 입승 스님이 책임져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 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네. 제가 이제 네. 공부가 좀 많이 좀 헷갈렸습니다. 헷갈렸는데 제가 쪽지를 내서 우리 신도들한테 네. 고산 스님 호자도 절대 내지 마시고 아홉 번 스님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하고 네. 문자를 보내서 네. 수국사 신도들도 그 이후에 아, 예, 고산 스님만 찾아서는 아홉 번 스님한테는 정진에 큰 도움이 안 되고 특히 호산 스님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마 그걸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홉 번 스님을 다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바깥에의 그 소리들이 발자국 소리까지 이제 안에서는 다 느끼고 함께 했다. 똑같이 그렇군요. 불러줬는데 그래 해도 네. 저 인산 스님하고 저 호산 스님하고 인산 스님 좀 힘내세요. 그게... 뭐 그 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마다 왔는데 우리 봉문사 이제 목요일마다 오게 네, 되는데 네. 그럼 우리 봉문사 신도분들은 내일 좀 한번 기대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또 우리 봉문사 신도들이 잠잖아요. 네. 근데 이 소구산만큼 그렇게 아주 좀 이게 힘차게 좀 못 불러주고 갔던 것이 좀 아쉬웠는데 네. 나중에 또 들으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많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렇구나. 예, 그건 뭐 예.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느낌들이 오더라고. 어느 분이 어떤 사람 얼마만큼 왔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또 봉은사 또 고학합주단인 매주 모든 말 같이 와가지고 네. 그 공연해줬던 것이 굉장히 또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됐고 또 봉은사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같은 식구로서 이렇게 뿌듯함 많이 느끼게 됐죠. 이제. 네. 지난 한철 정말 치열하게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거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있으셨고요. 상월선언의 결사정신을 우리가 또 안거를 통해서도 잘 이어가야 될 텐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또 상월선언의 4대 결사를 통해서 한국 불교를 새롭게 이렇게 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는 있지 않고 이제 다시 결제에 참여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그런 대중들한테도 그런 기감을 보이겠고 또 어떤 그런 결사정신이 또 인연되는 분들한테도 만나게 된다면은 이제 끝없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널리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진각스님을 비롯해서 또 안거에 들어가시는 우리 또 수자 우리 스님들께서 원만 또 회향하시기를 건강하게 또 안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또 발언을 합니다. 시즌2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이제 요즘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상월선언 결사의 정신을 이어서 만행 결사를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호산 스님께서 총도감을 이번에 맡으셨다고 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언제쯤 예, 어떤 계획이신지. 네. 11월 17일부터 이제 약 한 45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어떤 그 계획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가는 인원은 대충 한 25명 정도로 정했고, 참여 자격은 이제 사부대중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부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액 스님은 그 현재 조계사 부주지 스님, 원명 스님이 직액을 막 하셨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부터 먼저 묻더라고요. 사실은 그때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성지순례를 못 간다면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가는 바람을 함께 해주면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극복이 될 것 같고요. 4대 결사 정신을 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수행하고 전법하신 그 성지를 우리가 이제 차로 가지 말고 한 발 한 발 거닐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지 순례 또 수행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4대 결사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만행 결사 상월선언 시즌2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인연으로 동참하실 수 있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코로나 다 좀 잦아들어서 모두가 다시 또 활기찬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상월선언 얘기를 좀 진중하게 또는 가끔은 농담도 곁들여서 가볍게도 해봤는데 스님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상월선언 다시 얘기해 보신 느낌이랄까요? 네, 상월선언이 이제 그 영화로 이렇게 개봉됐잖아요. 됐는데 저도 상월선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초심으로 다시 초심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역시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 상월선언에서 내가 참 저렇게 정진했었구나 또 야, 어른 스님들께서 저렇게 정진하셨구나 이런 걸 보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과연 그 상월선언에 정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저 자신에게도 좀 묻는 그런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4대 결사를 잊지 않고
그때 그때 마음이 해태해지면은 또 상월선원에서 정진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라도 상월선 이야기만 들어도 그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정진했던 그 느낌은 평생 갈 것 같습니다. 평생 해라 아마 세세생생 가지 않겠나. 그 상월선원에서 이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또 하게 정진했던 그런 마음과 또 그 정진이 이 밖에 여우 대중과 함께 이 불교를 널리 꼽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는 이 세세생생 아마 제가 이 잊혀지지 않을 그런 어떤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상월선원을 통해 가지고 아홉 분의 어른 스님들을 모셔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또 밖으로 스님들과 신도님들 또 불자님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에는 정말 큰 공부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효연 스님 성불하실 때까지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 다 챙겨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평생을 뒷바라지. 평생을 뒷바라지 하신다고 합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네. 효연 스님이 분명하게 예, 예.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네. 효연 스님 아마 네. 공약을 앞으로, 하셨어요. 예. 네. 약속하는데 좀 손가락 걸어주시죠. 아이고, 네. 아유, 네. 앞으로 정말 사실은 후학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우리 스님들께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전 처음 만져본 캠코더를 가지고 우리 도님 스님께서 열심히 찍어서 자료를 남겨줄 생각을 하셨을 거고, 호산 스님 열심히 또 함께 정진할 도반들을 불러 모으셨고, 우리 진각 스님 약간 냉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열심히 장군죽비를 휘두르면서 견책을 하셨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 볼 때 항상 당당한 수행자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이 바른 곳으로 정법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엔딩 요정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엔딩 보살 오늘도 엔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님들께서 수행을 끝나고 나오셔서 사실 굉장히 큰 법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했었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께 좀 힘이 되는 따뜻한 말씀으로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상월선원에서 저희들이 정진 모습으로 보여줬듯이 어떤 상황, 어떤 울음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 상황이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이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이 길을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떤 상월선원 정신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우리 진각 스님은 바로 떠나시겠네.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청산으로 들어가야지. 선방에 대중 공양 가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예. 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조심해서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네. 부처님과 예조사 스님들께서 가신 이 깨달음의 길, 나 또한 당당하게 이 길을 가리라.